네, 한 남성이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무대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놀랍게도 여기는 병원 수술실입니다. 이탈리아 음악가로 알려진 이 남성, 지금 현재 두개골이 열린 채 뇌종양 수술을 받으면서 색소폰을 불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의료진은요, 남성에게 수술 중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이른바 각성 수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환자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이 수술은요, 특정 활동에 따른 뇌파 변화를 관측하고 건강한 뇌조직과 뇌종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분해낸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 의료진의 요청에 따라 종양이 제거되는 동안에 이탈리아 국가, 영화 러브스토리 주제곡 등을 반복해서 연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의료진은 뇌파 분석 장치를 이용해 뇌 어느 부위가 활발히 활동하는지 분석했고 이를 통해 뇌에서 종양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까? 네, 9시간의 대수술 끝에 남성의 종양은 성공적으로 제거됐습니다. 남성도 수술 중에 별다른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현재 건강하게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